이거는 참 무서운 거 같은데. 법무부에서 밥을 주는데 공짜로 밥을 또 줘야 해. 밥을 먹여주는데 만 원이 있는 거지. 하여튼, 뭐, 일수지. 하여튼 그 신수를 보러 온 사람은 당신 올해 만 원이 크게 열렸다. 자기는 막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방금 직장 밥 때문에 놀고 있을 때. 아, 그럼 내가 오늘 지지를 하는 게 아닌데. 밥 먹어야 되면 그런 사람 6개월을 공박을 못 써요. 이것도 관우인데, 관우를 못 써먹는 환자들은 관우이 봤을 때에 가마솔이, 그 다음에 이 시신상간의 무대, 상간의 무대도 보통 가마솔을 많이 가지고, 형사들이, 이 형사상의 문제들이 이 시신상간의 무대는 거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을 이기는 데 제재가 합니다. 공사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판 날짜라든지 이런 걸 보증을 할수 있다면 상대방이 밑줄 형식으로 공방이 된다는 판결을 만들어 거의 공항이 내가 이게 왜둘다 공방이 되는 거지 이랬냐 이건 이제 보통 공사를 계속 물리 나가거든요 1년 반, 2년 반 이제 공방 끝날 때 돼야 결국은 변호사도 바보 태우고 바보 태우고 결국은 이기는 신은 똑같다 끝까지 이끌고 나간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게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원리로서 형사관계의 문제를 해석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상당히 공방이라는 것이 피해를 받는 데는 벌거를 둔다. 그 다음에 사주가 갖는 그릇을 그렇게 규모의 백수 관련 학문, 직업 이런 것 반대 연습을 해봤죠. 현자식에 있는 재물감행의 수명의 장담, 본 사주관의 그릇을 감상한다. 대공용신, 관인 통념 식상 등재론으로 그릇의 크기나 청탁을 설명한다. 연어의 기후, 연어의 재물의 기운으로 부모의 혜택을 설명한다. 연어의 기운을 중심으로 부모 학문의 손인 학문의 유무, 전공을 설명한다. 직업으로서 전공을 추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공과 임대 시켜서 직업 재물을 그릇에 수반. 처와 자식의 인연의 유무, 혈의 유무, 자식의 가슴. 그다음에 재물과 매매의 가능성. 그리고 뇌물보화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수면장단. 수면장단은 건강이 물론 포함되겠죠. 그 다음 뇌물이 사주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주의 기본적인 모습이 어떻다면 뇌물은 쉽게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언제가 좋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뇌물 자체가 육친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팔자의 글자와 수납이 있을 때, 한만 있으면 다만, 통과 있으면 합법적인 가치성 완전 충하고 되고 합법적으로 잘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는 글자가 있을 때 만약에 팔자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오운이 왔을 때에 팔자에 미가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자오상이 충을 하고 결국은 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충도 완전한 합도 아니다. 그러니까 충의 해가 감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 합과 충이 같이 있을 때, 요런 경우에서는, 요런 경우에 결국은 여기 충이 된다고 봐야 되나, 합이 된다고 봐야 되나. 역시 결국은 합을 붙여. 그러니까 어떤 글자든 치고받고 하는 것을 원래 좋아하는 지지가 없습니다. 지는 지대로 살고 싶어. 그럼 사는 원리가 뭐냐? 결국 합이 된다. 합이 죽는 건지 모르고, 결국 그 합의 오행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운이 좋은 뇌운이다. 그다음에 성운이 좋은 뇌운이다. 이거를 연락서 개선이 만들어 뇌운이 좋고 성운이 나쁘면 그 작용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운이 나쁘고 성운이 좋아도 그 작용력이 미미하다. 그다음에 좋은 사주는 뇌운이나 성운 중에 어느 글자만 좋아도 충분히 사용하여 써먹게 됩니다. 좋지 못한 사주는 배운 세운 중에 어느 글자보다 나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 고단권이 느껴질 수 있는 배우는 계절이요 주것이요 환경으로 생각하고 세우는 매일 만나는 날씨와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운이 좋다는 것은, 즉 여름이라고 하는 대세가 좋다는 것은 여름에 비가 좀 뿌린다고 했어요. 뿌린다고 해서 보일러에 보일러 방에 불 빼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 불 뺀다는 것은 이게 겨울이라서 이 앞에 있는 거 바로 맨 앞에 그게 지금 서글프죠. 좋은 사주는 대운이나 세운 중에 어느 글자만 좋아도 충분히 작업했어요. 보지 못한 사주는 바람만 불어도 귀찮거리고 아파야 되고 근본적으로 아프게 좀 좋아하는 그게 이제 내용만 잘 보면 되죠. 사실은 크게 봐서 내용만 분석을 잘 한다면 좋은 분석만 정확하다면 그게 그렇다. 내용에서 몇 통수만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사정은 남자 발전 사주에 왜 뽑수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대로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사람이 가장 왜 뽑수이 어느 부위겠습니다. 그 전에 그 축제 행보를 아는데 전에 그 나라들이 그 용신격구 그 정강택이죠. 정강택인데 정강택이 언제 몇 부수가 되시나요? 스물 많은 것 정강택은 정관을 충하는 일에 반드시 그 과거 일어날 것 그래서 이분이 대운에 들은 공신, 을미, 화고, 예사, 임진, 신명, 우리 지금 신명은 있습니다. 신명이 95년부터 시작됐어요. 95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요 사이에 이 묘운이 결정했는데, 이 발자를 먼저 보면 사주가 굉장히 신통처럼 살펴보고 있죠. 상관이 그렇다니고, 밤이 인수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연애의 비밀의 비밀. 이 신유라는 것이 바지 세고를 입고 있으면 없어. 이런 경우가 정강계가 뭐라서 하는 걸 없어요. 부모의 가계의 상속자, 가계의 상속자도 조부에도 비밀이 있죠. 조부로부터 부자였고, 부모로도 부자였고. 그래서 직업 없이 사업이라고 물론 여러 개 들이받게 됩니다. 워낙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 관해 굉장히 스타일을 필요가 없어요. 저로 편안하게 살았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덕입니까? 요거죠. 여기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리고 요, 신, 미, 요, 다, 이 사람에게는 의미 없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그냥 고품수수 어디서 은행의 이자가 엄청나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냥 사업하려면 좀 대충 논노래 비슷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좀 뛴다 해서 자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 자체가 이런 발자에게는 벌써 아무 2, 5, 4, 2, 5, 3이 다르고요. 이 발자에서 외통수만 알고 있습니다. 용운에 반드시 몰라요. 그래서 95, 96, 95년에 들어오자 스가 그렇게 힘들었어. 97년 올해 스가 여러 가지 그 인간법인으로 발자에 대세를 지배하는 글자를 흔들어 봐요. 나와 절충하게 타협하고 있는 게 글자가 있습니다. 요걸 또, 요걸 하나의 음양을 보라. 오행의 반대편입니다. 이걸 하나의 음양을. 음양을 짝을 지하면서 짝을 이렇게 해요. 짝을 이렇게 했으니, 그 바다 대체. 그래서 대체로 그 월을 추할 때, 바다, 예를 가지고, 대체로 이 양이 불로객. 인생께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하신 분이 좋겠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과산에 강태 오시면 월지를 주말에 항상 위험하다 했었는데 항상 위험하다 월지를 주말에 수명을 잃는 자도 많다 당신 생명을 지나가 평생을 이런 소리에 다시 장고 오래 쓰다듬에 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월지총을 굉장히 나쁜 걸로 보고 그런데 그 해가 심한 것을 글로 강의 집에서 이런 경우에는 외통수가 나는 용의까지 말합니다. 이 시에 분명히 뭐가 있어서라는 걸 말합니다. 밥 먹은 기근, 약한 흔적이 진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의미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든지.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겠지, 주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통수를 의미하고, 주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안에만, 조금만 그러다 보면 명안에서 어떤 온까지 외로움, 고통이 오는 그런 신청이잖아요. 팔자는 다 끌어다니고. 그러면, 팔자 그 말 중간, 좋은 사주는 막 대충 굴러가도 살고, 하지만 대부분 막 시련, 고통, 막 이런 걸 다는데, 좋은 자식이라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결국은, 제일 근원적인 어떤 방법은, 완전 해교에 있고, 해교가 좋으면 반드시 그 기운이 순조로운 시기를 맞추어서 내가 잘 있습니다. 결론을 따르고, 해교가 좋았던 애들 중에 이제 나쁜 사주 자체가 특히 흉하거나 나쁜 사주가 없잖아요. 근데 해교가 완전 주먹고 모르게도 저는 오줌도는 맥주로 끝났고, 이래가지고는 이 좋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핵심 부품만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정밀한 거기에 막 알코올 막 뿌리 엮고 막 그래갖고 막 오줌누듯이 그래가지고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자식을 그래서 그 운명을 가업의 번창을 기대한다면 그 집안 전체의 어떤 운명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전에 그랬 육합이나 삼합이라고 하는 그런 순도 높은 자식, 충을 적게 만나는 그런 자식, 순도 높은 해를 돌라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해경을 잘하는 것도 그래서 그게 면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질문 해교 잘해서 해교 해교 잘해서 잘하는 자식 지금 지금 6초인데 완전 양은 해결 잘 해놓으니까 물론 자주도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게 국민을 왕인데 이때까지 1등을 안 놓죠. 3살 때 허락하면요 지방에 가가지고 딱 먼저 꿀앉아가지고 거울 보면서 못 봐요. 3살 때 해결을 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역시 그 핵심 기술이 핵심 부품을 만들 때 만들어야 되겠다. 되게 잘하다. 풀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 이렇게 등장칠 때 하고 그 다음 문자부터 하고 다른 지금 일반적인 다른 필요한 그 내용이 있으면은 준비를 추석 때는 시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양적인 걸로 지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각자가 그거를 이렇게 실제적인 기온으로 나가듯이 6kg는 6kg 제가 한참 뒤집어서 결국 모르겠다고 저는 한참 들다보다 결국은 이게 연기로 연결시킨 말로 시간 공부가 되지 못해가지고 간단하게 발표만 보시면 고맙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기후라고 하는 요소가 기후라고 하는 요소가 결국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나 그러니까
간지가 결국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수가 결국은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가 결국은 열심히 읽어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존엄하게 여름하고 그 간지와 기후, 그 다음에 기후와 인체의 상관관계 어느 정도 영향성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만 간지하고 기후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로 정리해서 보니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적인 어떤 그것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나는데도 4,000년 전에 발생하는 기후가 똑같다라고 우리 노세에 적용하기에는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결혼은 요거 보는 조금 더 명리하고 연기식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명리에서도 그것을 기후나 기운으로 바꾸어 나가지, 기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아직도 완벽하게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간지가 그날 어떤 기후를 갖다가 불을 조절한다라고 보는데, 기운을 지배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기후로서 이게 위도산 높은 지역, 위도산 중위도, 그 다음 위도산 높고 석도지방에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여기에 간지를 똑같은 자리가 되고, 또 시간도 경도산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운을 기후로 연결시키기 위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위도 지방에서도 비 오는 날, 뭐 맑은 날, 구름 낀 날, 관동 다 다른데, 이거를 단순하게 간지에 의해서 기후로 바꾸고, 또 기후가 기후에 의해서 인체를 연결시키기에는 아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시오 농촌 등육과 해양 이런 기후의 차이에 의해서 양성 진단을 할 수 있어도 이것만 이걸 가지고 오음육기를 가지고 진단을 해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타이틀로만 이 부분을 좀 결국은 더 많은 연구가 있는 걸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그러니까 간지에 연해 있는 간지가 아니고 원에 있는 이 각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하나의 기후로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더 큰 기후가 되는 연이라고 하는 연월 일 시에서 기후가 만들어지는 건 주로 뭐에 쌩하는 걸 만들어지는 거 뭐하고 시에 쌩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과 일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물론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게 글자가 끝까지 월인식을 안한 습관이 하지만 영으로서 완전히 기후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분석을 다 하기에는 의미가 있다. 사실 영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영에서는 이거를 꼭 그 육기적인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기분이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기후와 기질의 연습에서 기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는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기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 저희가 전에도 사주팔자가 물이 없어서 지금기 뜨겁더라도 장마철에 태어난 사람은 실제로 사주가 뜨겁기 때문에 오는 비가 적더라. 이렇게 이 바닥하고 금이 약하고 수가 아닌 조출이 안 되는 건 많이 조열하다. 이런 조열하다 봐야 되는데 그 조열함이 어디서 태어난 곳에서 그것이 태어난 곳이 강구 지역의 물까지 있어. 그래서 명종 우성이 여러 팔자를 보면 요절이 아니면은 풍수 발복을 얻으면 어느 한쪽으로 성공을 해도 거의 되죠.
관리자가 수용자학교 정치학과로 외교학과로 나와가지고 언론사, 이 상가되면 언론사 시험을 쳤다가 안 되고 현실을 쳤어요. 현실을 합격하고 근무를 하다가 치워버리고 죽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8차 자체의 면실을 속으로 봐서 결국은 조직사회에서 글공포, 즉, 재관의 논리가 약하다는 것은 세속의 논리가 아니고 산중의 논리, 그리고 학문의 논리가 탈모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봤을 수 있으면 이게 문명지상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두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산중에서 도로받든지 스님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사회에 쓰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이해는 안 쓰는 것은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기를 말하고 휴가를 그렇지 않고 과연 좋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발전은 반응이 쓸 수 없고 본 문제 생산은 어쩔 수는 없겠죠. 지금 이 시에 있는 재성이 결국은 이거 써먹어도 병이 되고 안 써먹어도 되는데 이게 고망이니까 결국은 써먹기 해도 100% 가치원을 좀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 사주가 아무튼 고시 발복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기후라고 즉 자기가 태어나서 피와 살이 만들어지는 과정 상에서 풍수적인 반응이 무릎이 공중에 떨어진 무릎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뭐가 없다면 그 발전 바로 영리수 보면부터 많이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질에 의해서 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이 팔자에 나와 있는 이 간질의 글자들이 결국은 일체의 피와 공기를 그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삿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도 차가운 재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기질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그 천간에 의미하는 것은 천간이라는 것은 또 정신적인 요소를 주시고 지지에 있는 것이 비문간상, 비문간상은 정신의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보면 지지와 지지끼리의 신살 외에도 성당에 있는 글자끼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면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요런 형태라면 이쪽도 엇갈리는 건데 여기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감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정의임을 도착하려고 하는데 영과 임이 서로 흔들어 놓고 있는 사이 또 이 글자를 도착하려고 하니 이 글자의 죄를 놓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성이 마음의 안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한쪽과 짝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있다. 정간이라는 것은 사람에서 정신적인 그런 요소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와 공기. 개인이 피와 공기라기보다는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요소 외에 요 요소 외에 정신적 요소 외에 그 사람의 재료는 뭐라고 해요? 자초김묘라고 하는 피와 고기로서 그리고 구성되어 있다고 요것이 받는 편중성에 의해서 결국은 병이 발생한다고 지지의 의미를 간단하게 머리에서는 편수를 대답합니다. 그 다음 지장간의 의미 내장기관의 움직임이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가 타협하는 방법입니다. 전에도 그 이제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정예라고 하는 어떤 글자가 나왔을 때 이 맨 중에는 무토, 남목, 음수의 글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정화가 정화로서 혼자놓을 때가 불리할 때는 뭐라고 해요? 이 해중에 있는 임수와 타협을 해가지고 목체로 때로는 움직이기도 한다. 목일주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개일주가 개사 이런 것이 됐을 때 사중에 있는 또 수로서 넣기 힘들 때 이 모토와 어울려 가지고 바로서 저 사람이 불날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불날지 않은 사람인지 기질적으로 반대성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요소하고 육체적인 요소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연을 일신하는 그 좌표적인 개념으로 볼 때 대체로 그 연애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지나고 원은 심장, 배, 사지, 이렇게 통이고 일은 내장에 관련된 신은 생식, 비는 사지 이런 것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실제로 더 이상 그런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되느냐 라고 쪼개었을 때 좌표상 그런 쪽이 있다. 그 다음에 오행의 의미 사주의 각 천간지지의 세력은 각 장부의 기능과 대소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주 명리에서 사실은 접근해 나갈 때 장부의 대소 이거는 유전적인 것으로 그런 지배를 그런데 이제 사주에 쓰는 기능적인 어떤 요소를 그런 지배하는 그 다음에 충합병파하는 논리는 총이 있으면 기능적으로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유사한 일을 하는 장부끼리 무리 중에 반드시 상충을 한 글자 중에 한 글자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이 드러나서 나타났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발생되고 한쪽은 결국은 총이 가까이서 있으면 가까이서 있으면 혹은 한쪽에 한쪽이 무력해진 어떤 결과를 결국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이라고 하는 합도 결국은 총은 어찌 보면 급성이 많고 열성이 많다면은 합은 대체로 보면 다 만성, 반성 이런 거지. 찹다 말이죠. 합은 뭐냐면 서서히 뽑아나간다는 거죠. 자가 결국 진을 만났을 때 자진이 무리를 이루어서 속이 되지만 결국은 이 자수가 진통해서 서서히 손상되어 나가는 거죠. 합도 결국 손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도 손상되는데, 총은 대체로 급성의 열성을 만들려면, 합은 이 만성의 각성을 만들려면,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형이 이제 수술이 되는 까닭은, 축이 수를 봤을 때, 축 중에 대수하고, 술 중에 정하고, 이렇게 상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미라고 하는 충의 요소가 아니어도 결국 내부적으로 결국은 상충의 요소가 들어있어서 결국 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뭐 결국 내부적으로 수술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을 포기시키면서 근데 총은 껍데기 자체가 서로 용납을. 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4도 이렇게 붙어있을 때 이렇게 전부 이놈도, 이놈도 다, 세력을 가진 글자로서 좌우명유, 그래서 세 가지 글자 스스로가 존재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죠. 근데 다는 거의 수술에 관한 그런 것이 없어요. 보통 진단은 이런 것들은 신경 쓰는 것들은 다 자체.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발생하고 또 사람들과 하는 것이 병의 시비에 대해 병원 따라서 장부의 활동이 약간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어떻게 응급화시키게 되느냐. 인묘지, 사오비, 이런 하나의 그룹으로 쓰는 것이고 롯데의 목이 왕성이지 그 다음에 용에는 다가 왕성이죠. 하나의 그룹으로 쓰여서 이때 이게 왕성해졌을 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건강을 봐 나갈 때는 사주팔자의 결정정신이 거의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사주팔자를 분석해 나가는